기록만 저조할 뿐입니다. 네. 여자 복식 2세트. 한지은 선수가 가장 먼저 나서는데요. 복식에서 11승 올리고 있고요. 나 이거 직접 노린 공 같은데. 네. 네. 자, 뒤로 혹시 있을까 했지만 성공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타로 물러납니다. 조금 그 한지 선수의 자신감이 좀그 승수 이런 게좀 받쳐주질 않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이제 지금 경기 포함해서 이제 3경기 남았을 뿐이니까 잘 소화하고 또 4라운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이원 위너스는 용현지 선수의 뒤돌리기로 시작하는데요. 들어갑니다. 가볍게 분리시켜주면서 네, 충돌 잘 처리했고 마지막 쓰리 쿠션에서는 약간 좀 짧아지는 그런 감을 잘 표현했어요. 포 쿠션으로 보기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돌리기. 아, 근데 용현 선수가 그것까지는 잘 판단했는데 쓰리 쿠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두께 조절해서 네, 너무 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얇게 진행되면서 득점 되지 못했고 한슬기 선수 복식에만 출전하고 있고요. 13승 9패입니다. 2세트는 전부 상대전적에서 하이원이 가져왔죠. 네. 그래서 지금 한지은 이우경 조합에서 지금 2세트를 모두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지은 한슬기 선수로 이렇게 조금 네, 교체를 했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는 한지은 한슬기 조합으로 2세트 승리를 가져간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첫 득점 나오지 않고 있고 하이원 위너스 이미래 선수의 차례. 네, 득점 바로 챙깁니다. 점수는 2대1. 이민희 선수가 단식 출전하는 걸 요즘 잘볼 수가 없죠, 6세트. 그렇죠. 그리고 또 하이원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번 그 3라운드에 6세트를 가본 적이 없어요. 1, 2경기 4대1로 이기고 나머지 3, 4, 5, 6경기 전부 4대1로 졌단 말이에요. 당구 팬들은 용현지 선수도 보고 싶고 이민희 선수도 보고 싶은데 그 네. 기회가 안 오는 거죠. 조금 길어 보이는 각도인데. 아, 요런 디테일이 네.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생각보다 길게 진행되면서 빠져버렸고요. 한지은 선수의 세 번째 이닝. 지금 충돌이 절묘하게 빠졌는데 네. 이게 이렇게 보고 뺀 거냐 그 부분이 좀 네, 궁금해집니다. 자, 표정에서는 전혀 읽을 네,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파란 공이 저 조그만 틈 사이로 지금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런 거는 네. 지금 한지은 선수가 충돌이 어떻게 빠졌는지 만약에 보고 쳤다면 지금 기가 막힌 샷이고. 지금 못 봤을 수도 있다. 내공 이제 바라보고 있는 아, 예, 어쨌거나 멋진 예, 코스입니다. 연속되는 상황이죠. 네, 옆돌리기 다시 한번.
이번 공도 충돌 자체는 참 잘 뺐어요. 네. 자, 이번에도 절묘하게 키스 빠졌고 아, 득점은 되지 못합니다. 한지은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이전 공격과 같은 절묘하게 키스를 빼내는 장면 몇 번씩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의도하지 않았나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거는 뭐 저도 다음에 한번 만나보게 되면은 네,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러면 기술력이죠. 그렇죠. 3 쿠션에서 이렇게 일목적구를 잘 처리해야 되는 경우 이제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걸 처리하면서 내공의 컨트롤까지 맡긴 예, 맞아지는 데는 꽤 오랜 그 수련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앞에 거 먼저 처리해야 된다. 충돌 먼저 제거하고 내공의 컨트롤은 서서히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죠. 타임아웃 요청한 용현지 선수 시간 충분히 써봤고요. 네, 노란 공 옆돌리기는 충돌을 제거하는 데 좀 힘들다. 그런 판단을 해서 네, 아 지금 노란 공 맞는 순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얇게 맞았네요. 네. 잘 쟀어요. 하이원의 지금 2세트 전적은 11승 10패. 승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용현지 이미래 선수의 2세트는 지금 8승 13패. 조금은 네, 아쉽습니다. 네, 잘 쳤습니다. 득점 만들어냅니다. 2대 2 동점이 되고요. 아, 선택이 조금은 네, 복잡할 것 같은데요. 뭘 어떤 걸 쳐야 되나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타임아웃 부르죠. 네. 한지은 선수, 한슬기 선수 함께 의논을 해보는데요. 파란 공 쪽을 향해서 원뱅크 걸어치기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흰 공의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짧게는 두께가 너무나 정밀하게 맞아야 되고 왼쪽으로는 뒤돌리기는 너무 지금 뭐 불확실한 길이고요. 아.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네. 파란 공 쪽으로 이제 돌아섰는데 그래도 걸어치기는 고르긴 골랐어요. 근데 이제는 두께가 문제죠. 아 이거 참 두 선수가 네. 좋은 길 잘 찾았고 샷도 참 웬만큼 한 것 같은데 네.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나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랬죠. 이제 다 모든 설계 끝나고 이제는 두께 하나만 잘 맞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아, 자, 조금의 차이로 90한 5점쯤 주고 싶습니다. 네. 아쉽게 득점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슬기 선수의 표정은 뭐 잘 쳤다라는 건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 하이원 리조트 벤치 타임아웃 불렀는데요. 이충복 선수 리버스냐 앞돌리기 대회전이냐 가지고 지금 이충복 선수의 네, 지금 조언을 구한 거죠. 지금 노란 공 왼쪽을 쳐서 장장 단으로 코너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파란 공의 위치가 조금 커브가 많이 필요한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무리를 피하는 네, 자연스러운 각을 선택했는데 정교한 작업이 맞아야죠. 앞돌리기 테이블을 크게 돌아서 가야 하는데요. 참 당구가 이 선택의 게임이잖아요. 이게. 네. 이걸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하는데 이미래 선수의 그 이제 그 연습량, 수련량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 느낌, 그 느낌이 가장 정확한 판단일 경우가 높습니다. 네. 직관이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전부 훈련한 이 총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판단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네. 어쩌면 그 직관적인 게 가장 익숙하고도 성공률이 높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스왈바자르. 이번에도 공타로 물러나고요. 이 목적구가 워낙 붙어 있었고, 근데 왔다 갔다 횡단을 시키기에는 그 스피드 내는 게좀 좋지 않은 조건이었죠. 내공이 레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지은 선수의 선택은 현명했던 것 같아요. 늘렸습니다. 일단 길은. 네. 아, 여기서 비껴 맞아야 되는데. 핑크샷. 네. 아, 파란 공만 맞고 맙니다. 단쿠션이 한번더 맞는 순간 이제 들어갈 확률은 없어집니다. 아, 양 팀의 선수들이 공을 서로 너무 어렵게 주네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터지는 점수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네 선수 중에 한 선수가 폭발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한슬기 선수가 받은 공. 포쿠션으로 한번 공략해볼 만한 배치입니다. 네, 자, 뒤돌리기로 노려보는데요. 꼭 맞게 네. 성공합니다. 풀어내면서 점수 가져갑니다. 3대 2.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잘 풀어냈습니다. 노란 공이 좀, 흰 공이 좀 두툼하게 맞고 먼저 올라가고 내가 길을 찾아가는. 네, 네. 뒤돌리기. 점수 빠르게 가져가고요. 조금 거치긴 해도 차곡차곡 점수 잘 만들어 줍니다. 네. 표정이 지금 네, 공이 너무 어렵게 쓴 표정이에요. 네, 일단 이번 공격까지는 득점이 잘 됐는데, 자, 다음 배치. 자세도 불편하고요. 파란 공 왼쪽으로 가죠. 3냐 4냐? 아, 3로 노린 거죠. 잘 노렸습니다. 여기서 뭐한번더 앞돌리기. 맞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3냐 4냐 의미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죠. 또 오늘 한슬기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란 공 왼쪽 두께를 맞춰냈고 네. 그 두께에 맞는 힘 조절, 당점 이런 게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우러졌습니다. 아주 좁은 예민한 각을 도전하는데요. 제 지금 분위기. 한식이 선수가 이런 거좀 두께는 못친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각도가 의외로 회전을 많이 줘야 됩니다. 네. 그 쓰리 쿠션의 위치가 좀 이렇게 짧게 있다고 해서 회전까지 빼버리면 이거는 워낙 좁게 출발했기 때문에 나가는 길도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회전이 필요한 각도가 이런 배치입니다. 회전량이 부족하면서 아쉬움 남기고 물러났고요. 이미래 선수의 공격. 스핀볼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뭔가 이민혜 선수 2% 부족한 그런 느낌을 주는 샷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예전처럼 이렇게 마음껏 스트로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손목에 워낙 고질적인 그런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는 방법을 이제 이민혜 선수가 찾아내야죠. 네. 또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숙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자, 옆돌리기. 네, 들어갔습니다.
네, 한진 선수가 아주 2세트를 잘뭐 가고 있어요, 지금은. 한슬기 선수가 잘해주고 네. 한진 선수가 중요한 포인트 내줬습니다. 지금도 7쿠션. 네, 도전해야죠. 자, 옆돌리기인데 많은 쿠션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 아, 이런. 네. 키스에 걸리고 맙니다. 요 방해물만 딱 넘어지면은 나머지는 파란 공이 사실상 빅볼이었거든요. 네. 흰 공을 조금 더 교차점에서 먼저 통과하게끔 흰 공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게끔 두께를 살짝 더 써주는 것. 네, 그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7번째 이닝 용현지 선수. 아, 이거 자연스럽게 뒤돌리기가 나올 거라는 판단을 했지만 실제 지금은 좀 스피드가 좀 필요했습니다. 치자마자 바로 아쉬운 표정으로 네. 자리로 돌아갔고요. 현재까지는 한슬기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 올리고 있는데요. 난구 처리하는 장면 한번 보시죠. 흰 공이 일단 오른쪽을 노리죠. 이거 가는데요? 네, 파란 공 뒤로. 이거. 네, 파란 공이 근데 움직였습니다. 한진 선수가 지금 인사를 꾸벅하는 이유는 장장 단으로 봤는데 장장 장으로 갔기 때문이죠. 네. 리버스로 바로 구사했는데 뭐잘안 들어갔어요, 공에 뭔가 원하는 게.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코스로 이제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과는 달랐지만 어쨌든 난구를 풀어냈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좋은 흐름. 옆돌리기. 아, 한번더 럭키 코스인데요? 하하, 이거. 네, 이번에도 인사를 아, 꾸벅. 이건. 네. 이렇게 연달아 행운이 두 번씩 따라주기도 하는군요. 네, 지금 황득이 선수와 산체스 선수가 표정 관리합니다. 지금은 이거 대놓고 뭐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네. 엄청난 럭키 포인트거든요. 그렇지만 참 기분이 네. 좋은 일이죠. 근데 한승희 선수도 참 너무 미안해하는 네. 그런 액션입니다, 지금. 행운의 힘두 번을 등에 업었고 셋 포인트입니다. 오른쪽으로 마무리까지 가나요? 마무리는 제대로 한번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자신의 힘으로 마침표 찍어냅니다. 자, 2세트는 SY 바자르가 가져갑니다. 네. 한식이 선수가 네, 잘 쳤어요. 네. 3점짜리 두 번이 나왔는데 마지막 마무리되는 이닝에서는 그큰 행운이 좀 따라붙었던 네. 네,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행운 이후 집중력을 끝까지 잘 유지했고요. 셋 포인트 마무리 해냈습니다. 이렇게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